정신들한테 하면은 저라도 사람이라고 동질시키면 저 죽어 이름만큼으로 예, 제가 일발 아시죠? 그것은 근데 그런 것도 말하면 재미가 우리 조심이라니 나도 부딪히 무념으로 올리는 힘도 있습니다. 승천일과 호국영령에 대한 무념 바로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께 입동 배례 우리 시조 할아버지 할머님이시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가락국 김수왕 김익김씨 허씨 인천이씨는 한 일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일 뜻깊은 고흥군 정친의 2022년 정기총회를 통해 우리 시조이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후손임을 근본을 조명하고 자아성찰해 가면서 시조 대왕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승조경종 명신을 환영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정치인간의 단합과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가락을 자라난 새싹들에게도 이 기쁜 뜻이 잘 개선 발전되어 망고청사의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구호 살펴주시기를 삼가 축은 앙망 드리며 배를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 바로 정부 안내장을 못 냈습니다. 못 냈고 정부 전화상으로 또 메시지로 이렇게 이어서 오늘 해당단을 한 자리로 하게 했습니다만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은 22년 신생 호랑이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두려워하지 가볍게 볼 사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시조대왕의 후예로서 중앙 정치인으로부터서 이렇게 3대 목표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용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조대왕 춘향제를 매년 이렇게 다니다가 코레라 이것 때문에 단합된 그 모두 회원들이 자주 못 만난다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허술허술하니 그냥 희미하니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만은 우리를 다 요즘 잘 살펴주시고 또한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라서 모두 출마하는 선임감도 주고 그 다음 감사 한 분 더 계십니다. 보덕 출신지 녹정도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김은석 감사님입니다. 김은석 감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은석 감사님 특별히 그 영상계좌를 잘하시네요. 우리 수로왕 말하면 모든 회사부터 지방까지도 영상계좌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해주시고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번 감사는 회부는 제가 했고 회계는 우리 김은석 감사님 했는지 회계했고 감사로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가락 고흥군 정치인의 2021년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감사 일시 2022년 4월 2일 감사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네, 그다음 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금 자산 의상실 1층입니다. 의상실 보증금 1,5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탁이 860만 7,020원이래서 도탁 현금 자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360만 7,920원 그 다음 현금 운영 자산으로는 860만 7,920원인데 주택 202호 3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 결과 의견 감사 결과 현금 지출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집행되어 결격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단,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감사 보고서에 보면 빠진 사무국장이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영육관을 보신 겁니다만 수고하시면서 자기 사비가 너무 많이 끊어져 있어 인사권로 한 달에 사모품비로 5만 원은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그렇게 해놨으나 집행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감사 때에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무장 사모품비로 해서 월 5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김정렬 사무장 자신이 지금껏 누락시켜온 바 근본 얘기 때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번 회기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1년 60만 원, 2년 동안 1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꼭 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해 주셨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5만 원 전기기타기 45만 학교 1020만 원이 현재 종신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밖에 920만 원이 지출해야 하셨습니다. 4. 종신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종신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1억 3천만 원 이상 금액으로 매도하여 종신의 운영비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6개월의 공고기간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1억 원 공고를 인하여 전세 계약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층 화장실 방수공사가 지금도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가요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선 우리 일가 어르신들께서 지난번 이제 대선 때 정말 예를 많이 써주시고 저희 민주당 아니라 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예를 써주셨는데 그 목표가 이 자리에 들어서 대장님을 높여서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분발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신용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당면한 지금 큰 대사가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오늘 공청 사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도록 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는 것도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우리가 어르신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께 꼭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 돈이 없어서 잠이 안 죽었어. 그 사람 돈이 없어서 잠이 안 죽었어.